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구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의 현장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알고 또한 당면한 문제 앞에서 기도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힘은 약하지만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 주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 약속했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이제 북한을 하나님 자유와 해방을 다하여 주시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과 또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저희들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는 골든타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골든타임이 있다. 적기가 있는데 지금이 적기다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나서 4장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그 4장의 이야기 바로 앞단계 3장의 이야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니느웨가 회개했다는 거거든요. 뭐 왜 회개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회개했을까? 자, 요나를 저 니느웨 백성이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 동탄에 40이 지나면 이 동탄이 지진이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만약 그리고 돌아다닌다고 칩시다. 미친놈 뭐하고 있네 이럴 거 아니에요? 주목해서 듣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뒤집을 만한 그 사람의 그 비중 있는 말이라고 들려지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미친놈 뭐하고 자빠졌네 이런 식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서울 한복판에 666이
베리칩이니까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갑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해요? 아, 베리칩 받아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래 생각합니까? 베리칩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지금 비유가 전혀 그 베리칩 다 가짜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여기다가 뭐 간판 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오 그래요? 아, 저를 안 받을래요? 뭐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또한 우리는 뭐 성경이니까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쉽게 생각하는데 이 요나가 외칠 때 아수르 말로 했겠어요? 히브리 말로 했겠어요? 우리는 뭐 그냥 성경이 나왔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했겠지? 뭐 다 어떻게 했겠지? 뭐 그렇게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백성이 그 얘기를 듣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잖아요. 반응을. 사람이 그냥 반응 보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성이든지 사흘 동안을 외치며 돌아다녀야 될 그런 큰 성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뭐 그냥 기록되었으니까 뭐 그랬겠니 하는데 이 4절과 5절이 4절에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랬더니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니까 아,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데 미쳤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까? 지금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나라가 승승장구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데 요 지금 이 왕 있잖아요. 이 왕이 18대 왕입니다. 그런데 이 18대 왕에서 20대 왕이 시티그랏 빌레세계 21대 살만에셀이고요. 23대가 산헤립 왕인데 요 때가 가장 번성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창 물올라가고 있는 때예요. 어느 누구도 아수르를 넘보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아수르 앞에 벌벌 아수르가 간다면 그냥 스스로 그냥 항복하는 그런 때라 이 말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그 조그만 나라가 이 아수르에 대항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 히브리 말로 아람 말로 외쳤다고 한다면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겠습니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뭔가 있었던 거죠. 이 뭔가 있었던 거죠. 그냥 절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자, 지금 김정은이가 우리는 갑자기 평창 올림픽에 참석한다고 하더니 신년사에 어떻게 무슨 평화를 뭐 해보자 그렇다느니 갑자기 또 4월 27일 날 판문점 회담까지 이어지고 6월 12일 날 북미 회담까지 일어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어안이 벙벙한 상태거든요.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나올 리가 없다는 것은 다르게 뒤집어 보면 뭔가 있다는 거죠. 절대 그냥 나올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북한 사람들이 저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저놈들이 얼마나 머리가 얄팍하고 얼마나 잘 돌아가는데요. 이 강력하게 때렸다가 또 풀어줬다가 하는 그 작전을 얼마나 잘 쓰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북한을 지금 북한 나라는 삼통제잖아요. 통제. 언론 외부하고의 차단이잖아요. 거리 이동이 안 되잖아요. 남의 지방에 함부로 못 갑니다. 가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외부하고 완전히 단절되어서 오직 단절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니까 중국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에 나간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외화벌이를 해서 집어넣어줄게 하지 않으면 그냥 해고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와서 그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근데 북한에 뭔가 변고가 생긴 거죠. 그냥 절대 김정은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다시 아수르로 제국으로 넘어갑시다. 아수르 제국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40이 지나면 이성이 멸망한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이거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신들도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고 회개의 표시로 금식을 선포하고 어린이부터 아이들까지 할 것 없이 다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냐 이 말이죠. 특히 6절을 보니까요. 왕이 보좌에서 내려왔어요. 왕도 김정은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었어요. 굵은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대신들 공산당원들도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 소떼 양떼까지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굵은 배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그랬고 악한 길과 서늘한 강포에서 떠나라 이런 조서까지 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냥 될 것 같습니까? 그냥 이렇게 안 돼요. 누가 말 한마디 선포한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거기에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학자가 찾아봤어요. 대체 그때 이 지금 BC 760년경인데요.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이사야 38장 그 39장을 보게 되면은 산헤립 왕이 아수르 이제 요 뒤에 23대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 올 때 산헤립 왕 앞에 전부 복종하라 하면서 니네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우리의 신이 최고다 하면서 어떤 나라의 신들이 우리의 신을 대항했냐 하면서 막 조롱했을 때 히스기야 하나님께 그걸 편지를 항복 문서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말이 나오죠. 18만 5천 명을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가 와서 죽여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산헤립 군대 이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8만 5천 명이 어떻게 죽었을까? 역사의 기록에 있는 거, 역사의 기록에.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하고 역사의 기록은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18만 5천 명의 산헤립이 와서 군대가 죽었다는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거예요. 역사의 기록은 뭐라고 돼 있느냐? 그날 저녁에 전염병이 들어서 그 히스기야가 기도하던 날 전염병이 들어서 그날 밤에 급성 전염병으로 쓸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급성 전염병. 그러니까 우리 성경책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은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 성에서 외치고 있었던 날 무슨 일이 있었냐는 거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그래서 역사를 조사를 해봤더니 이때에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날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 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날 어둠이 몰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칠흑 같은 대낮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왔다. 비유적인 표현이구나. 아, 어둠의 권세라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아,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고 귀신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어두워졌겠구나 영적으로 생각하는데 역사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날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유대 나라에. 정확히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아니 12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는데 12시에 완전 개기일식이 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온 거예요. 진짜로. 이스라엘이 완전히 어둠이 몰려왔어요. 예수님이 죽던 날. 그런데 역사를 찾아보니 역사의 그 역사책을 찾아보니까
이 제18대 아수르단 3세라는 이 왕인데, 이 왕이, 이 왕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정확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열왕기하 14장 25절에 가면, 이 아미떼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에서 753년에 통치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그 사건하고 이 아수르 나라의 사건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이 선포되던 BC 760년 경인데, 그때가 정확히 말하면 BC 763년 6월 15일 날 아수르에 완전 하루 종일 개기일식이라고 그런가요? 완전일식이 뭐라고 그러죠? 완전일식이 일어났어요. 어느 태양이 어느 부분만 가린 게 아니라 완전히 가려서 흑암이 대낮에 완전히 흑암이 그냥 이게 그 뭡니까? 이 아수르의 니느웨성을 가려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두 가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일식, 완전 일식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니느웨. 이 역사의 기록이에요. 역사의 기록.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외부적으로 엄청난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자기 자체는 지금 전염병으로 사람이 어린아이들이 다 죽어가는, 약한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그 성에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개기일식이. 완전 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라는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40이 지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40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이 하루 종일 떠돌아다니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오름이 저질 오줌을 싼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공포감이 또 하나님이 역사해버린 거죠. 갑자기 그들에게 사정없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완전 쫄아버린 거예요. 오! 큰일 났다. 이 다 죽는 거 아니냐?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저 사람 말이 빈말이 아닌 것 같아. 엄청난 공포, 엄청난 그 소름이 이 도시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다 배옷을 입건해서 입고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했다고 하자. 이 전염병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자. 이 어둠을 떠나게 해달라고 하자.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왕도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이 나라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지 않겠는가? 옛날에는 일식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정치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북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저자세로 겸손한 사람처럼 아주 악의 대명사로 폭군으로 그동안에 예측 불허의 사람으로 알려졌던 사람이, 인간적이네. 귀여운데도 있구만. 어우, 사람다워.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4월 27일 날 남북평화회담을 판문점에서 열었겠냐 이거죠. 우리는 역사의 현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번 6월 12일 이 북미회담에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때 기도하면 진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가장 북한의 모든 정보의 가장 고급 정보를 알고 있는 이 남한의 귀순 한 사람 중에 태영호 공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공사입니다. 영국 대사관 공사인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닙니다. 아주 분석력이 뛰어나고요.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IQ가 내가 봤을 때 보통 사람 IQ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북한을 찬양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딱 보니까 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망명이 최고로 되겠다 딱 해서 망명했잖아요. 그런데 태영호 공사는 왜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 김정은이가 저렇게 나오는지 저 자세로 나오는지 얘기했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유엔 미국 주도의 유엔 제재가 결정타를 먹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이 김정은이 뭐 자금줄 들은 걸 뭐 처음에 막 미국에서 은행을 이렇게 계좌를 해서 못 들어가게 막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외국에 외화벌이 했던 게 못 들어가. 아, 못 들어가 안 들어가면은 뭐 김정은이 안 먹고 살면 되죠. 뭐 돈 39실인가요? 뭐 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돈줄을 막는 것 갖고는 김정은이가 콧방귀도 안 켰다는 거예요. 네? 왜? 자기 백성들 저기 저 일반 시민들한테 주민들을 나가서 벌어와서 와서 들을 때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해서 하면 되니까 별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큰 문제였느냐? 북한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 석탄 산업이 돼요. 석탄 산업. 석탄 산업인데 이 석탄 산업에 세 가지 돈줄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라의 이 석탄을 캐게 되면 나라에 바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석탄을 배급을 해가지고 저지간 이 화력을 그 불을 떼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꼭 거의 공짜로 나라에 내놓아야 된답니다. 이 광부들이 이 석탄을 캐가지고 나라에 바칠 양인 이건 꼭 거의 공짜로 이렇게 내놓는답니다.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못 살아요. 못 살아. 배급이 그렇게 안 와. 다 모든 사람에게. 그냥 그거 안 되니까 나라에서 봐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일부를 나라에 바치지 않냐고 그걸 빼가지고 장터 마당에 내가지고 그런 루트를 통해서 판다는 거예요. 그걸 팔게 되면 거의 100배가 올라간다. 100배 돈이 100배가 올라간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돈을 만들어서 이 광부들이 살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이 돈이 생겨서 이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바치기도 하고 그 돈이 또 흘러가서 이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라만 위해서 바쳐버리면 사회주의 국가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이기 때문에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를 빼서 광부들이 하는 것을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북한이 살아가기에. 김정은이가 특히 지도자가 살아가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수출하게 되는데 수출하게 되는 몇 배가 또 몇백 배가 더 높답니다. 이 수출 가격이 그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출을 유엔 제재를 해가지고요. 중국에서 수출을 수입을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경제가 완전히 땅에 꺼져버렸대요. 경제가 안 돌아간대 아예. 수출입기는 막혀버려가지고. 그런데 지금 중국도 미국하고 한번 무역전쟁을 한번 싸워봤더니 중국이 미국에서 대항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꼬리를 내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중국도 북한을 못 도와주는 거예요. 제재 조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주민들이 지금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다 굶어 죽는다. 라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을 누가 하냐?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너희들 핵만 없애면 너희들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남한처럼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주겠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하고 붙어봤자 그건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차라리 핵을 없애고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우리나라가 살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태형 공사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지금 거의 죽을 일보 직전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에게 지금 핵무기가, 김정은이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미국하고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을 개발해야 미국을 어떻게 할 수 있다. 핵을 개발했는데 개발한다고 해서 백성들이 나아진 점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개발하면 할수록 더 유엔의 제재는 많아져가지고 더 못 살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핵을 개발해서 무슨 ICBM을 개발했다고 박수를 치고 막 했지만 속으로는 우리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이 북한이 저자세로 나와서 미국과 그래도 대화를 해보자. 우리를 살려준다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북한이란 나라가 태영공사가 한 예측이에요. 북한이란 나라가 그러면은 진짜 핵을 포기할 거냐. 쇼할 거다 그랬어요. 쇼할 거라. 말은 두리뭉실하게 협약을 맺어놓고 뒤로는 다시 뒤집어버리고 안 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건 그 다음 이 얘기는 안 했어요. 다른 사람 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핵을 다 한 60개 정도 만들어서 다 어느 모처에 다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기술이 있으니까 풍계리 같은 핵실험장만 만들면 언제라도 개발할 수 있도록 다 해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관련된 핵과학자가 망명을 했어요, 영국에.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이 정보를 알려줘서 지금 김정은이가 더 꼼짝 못하게 되게 하시고 갑자기 시진핑을 만나러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이 북미 회담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역사, 아시겠죠? 예, 성경이 나와 있지 않는 역사가 실제적인 역사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과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저 포로가 아니죠. 세 명 뭐죠? 붙잡힌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석방해라. 인질 석방해라. 인질은 아닌데 우리가 석방해라. 우리 25일날인가 23일인가 25일날 풍계리 핵실험장 없애겠다. 공개하겠다. 오늘 와서 기자들 취재해라. 뭐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왕이 왕복을 벗고 내려왔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김정은이가 그동안에 이 북한을 통제한 체제를 어떻게 체제했냐면 차단이잖아요. 차단. 모든 정보와 이걸 차단해가지고 북한식에 그것이 개성공산이 대표적인 것인데 차단하면서도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서 가장 못 살았던 개성시가 개성공단이 생겨서 북한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은 그렇게 통제를 해도 나라에 그 많은 돈을 바치라고 해도 바치고도 남은 돈으로 충분히 먹고 사는데 식구들 먹고 사는데 충분했다는 거예요. 개성 사람들이. 그래서 개성 같은 공단만 우리나라에 10개만 있으면 북한은 산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계획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식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속셈이 있어서 인권을 계속해서 유린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북한이 인권 유린하는 것에서부터도 나올 수 있도록 미국이 그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남한은 안 돼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그 결단을 왕이 결단해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왕이 결단이에요. 지도자가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경은 꼭 전염병과 그 다음에 일식이 있었듯이 지금 북한의 모든 경제망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미국하고 손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가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인권 유린돼서 요독수역성 같은 수십만 명이 지금 잡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제 개방에 그렇게 해서 정말 인간다운 그런 데를 될 수 있게 하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해. 이때 마음을 바꿔버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러려면
김정은에게 초자연적 역사가 들어가야 돼. 제가 봤을 때. 꿈속에랄지 초자연적 역사가 들어가야 돼. 그래야만이 마음을 바꿔요.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6월 10일.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도 금식하며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그런 지금 시기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하나님도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김정은 자체에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김정은이 정말 그 민족의 백성들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통 큰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의 기록과 실제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성경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한 것들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 이유가 있다는 것이 더 큰 이유가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밝혀진 이유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김정은이가 바꿔줄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김정은의 마음이 바꿔지도록 왕좌에서 내려오고 왕복을 벗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